종종 읽기 쉬운 말이지만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특정 사업체의 일부 소유권이라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가 말하는 단한 가지 성공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무엇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며 또한 어째서 그 기업이 현재보다 미래에 더 가치가 있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항상 수익과 자산, 특히 수익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식의 운명은 결국 수익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주가의 일시적인 등락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그 등락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입니다. 즉, 수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그 무엇도 주가 상승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퍼의 의미. 피터 린치가 말하는 성공을 위해 알아야 하는 투자 지표는 퍼입니다. 이 비율은 주가와 수익 사이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기업이 갖고 있는 돈벌이 능력에 비해 현재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적정한지, 또는 과소평가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기준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현재의 주가를 당해 연도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구해집니다. 즉, 삼성전자의 2018년 주당 순이익이 6,024원이고, 현재 주가가 4,650원이라면 퍼는 7.64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기업의 순이익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당신이 처음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횟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두 배인 주식을 사들인다면 투자액을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지만 주가 수익률이 40인 주식을 사들인다면 같은 액수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4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식들의 주가 수익률은 40인데 반해 다른 주식들의 주가 수익률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어떤 업체의 미래 수익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하는 반면, 다른 업체들의 미래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퍼 사용 시 유의할 점. 1. 보유하고 있는 각종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해당 업종 평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또는 평균 수준인지를 파악하라. 저성장 종목의 퍼는 낮고 급성장 종목은 높은 경향이 있고 경기 변동형 성장 종목에서는 높고 낮음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다. 2. 그 주식의 여러 해에 걸친 주가 수익률을 추적해 봄으로써 그 주식의 통상적 퍼 수준을 파악하라. 3. 지나치게 높은 퍼를 가진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많은 절망과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퍼를 가진 종목은 높은 주가 수준을 정당화시킬 만한 굉장한 수익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수익. 문제는 바로 미래 수익에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현재 수익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주식이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추측뿐입니다.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이 자체 수익을 증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원가 절감, 가격 인상, 신규 시장 개척, 기존 시장에서 판매 증대, 손실 사업 부분의 재편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과 업체의 성장률과 관계. 공정하게 가격이 형성되어진 종목의 주가 수익률은 그 기업의 성장률과 같다고 합니다. 즉, 코카콜라의 퍼가 15이라면 그 업체가 연15%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퍼가 수익 성장률보다 낮다면 하나의 저평가된 종목을 찾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 성장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퍼 비율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고, 수익 성장률의 두 배에 해당하는 퍼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너무 비싼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2분간의 숙고. 성공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는 아무리 미루어도 아쉬울 바 없다.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저성장주인지, 대형우량주인지, 급성장주인지, 전환형 주식인지, 자산형 주식인지 또는 경기 변동형 주식인지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펄을 통해서 단기 전망에 비추어 볼때 현재의 주식 가격이 과소평가된 것인지, 과대평가된 것인지를 대략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호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지 등에 대해 될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의 증대가 있으려면 무엇인가 극적인 일이 발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주식을 사기에 앞서 2분간의 독백 시간을 갖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그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그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셋째, 발생 가능한 부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주변 사람에게 간략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 투자를 위한 분석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바이블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참조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